신제품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질 좋고 맛 좋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도중에 저희가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그 제품을 수분 함량, 수분 활성도, 일반 세균수나 대장균군수를 측정해서 안정성 테스트를 반드시 거친 후에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맥널티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커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곳은 생두 상태의 커피콩이 들어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원두 커피로 가공되어지는 로스팅 룸입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이곳의 모든 생산 공정은 첨단화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커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커피 사업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유통을 하고 제조를 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원두커피를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런 날들을 보낼 때 남들이 하지 않은 거 내가 해야지 할 때 굉장히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각 산지별 커피에 대해 관능 평가와 맛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좋아합니다. 예가체프는 커피의 여신으로 불릴 정도로 커피 맛이 아주 섬세하고 달콤하며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향이 나서 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입니다. 맥널티 커피는 이디오피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 등 전 세계 커피 산지에서는 전부 다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양은 콜롬비아와 브라질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맥널티 커피의 강점은 첫 번째로 좋은 생두를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100% 아라비카 고급 생두를 사용함으로 해서 그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맥널티만의 노하우로 그 로스팅 과정을 거친 후에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시킴으로써 좋은 커피, 신선한 커피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맥널티 커피의 장점입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 맥널티에 입사하게 됐어요. 제가 일하는 사무실은 커피 향기로 가득하거든요. 심지어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제 몸에서 아직 커피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예요. 저는 이렇게 커피 향기가 가득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정말 좋아요. 저희 맥널티 커피가 사람들에게 행복은 두 배가 되고 그리고 슬픔은 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같이 하는 커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원두커피 1위 기업이지만 50년 후에는 세계인들이 기억해주는 커피로 남고 싶어요. 나는 반드시 맥널티 커피는 이름도 외국에서 온 것 같은 이름이지만 정말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글로벌 맥널티가 되기를 가장 희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